안녕하십니까. 몽크 테니스의 대디몽키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부드러워지는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, 조금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뭐, 비법이라 해야 될까요? 뭐,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면서 뻣뻣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같습니다. 예. 이게 뭐냐면, 우리가 초보 때 배우는 이 자세가 조금 이제 형식적이죠, 그죠?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딱 손목을 제끼고, 그죠?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고, 그죠? 왼손은 어디까지 빼야 되고, 그죠? 다리는 어떻게 놔야 되고, 그죠?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몸의 근육에, 우리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어떤 종목이든지, 그 운동을 처음 접할 때는 우리 몸이, 우리 근육들이, 우리 이 뇌가 그 동작을 알지를 못하죠. 인지를 못하죠. 그죠? 예, 그래서 우리가 그 동작을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자세를 틀을 잡는 거거든요. 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 초보의 세월이 지나면 이 몸의 그 동작들이 근육에 뇌에 각인이 될 때쯤이면 그 형식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. 자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먼저 제가 그 틀을 허물지 무너뜨리지 못한 분들이 치는 걸 좀 제가 오바스럽게 좀 가상대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. 이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자세를, 그죠? 너무 열심히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죠. 그죠? 라켓도 이렇게, 그죠? 턴을 하면서, 그죠? 그죠?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공을 잘 치는 사람일수록 이 동작들이 굉장히 선이 아름답죠. 예. 이 선이 끊김이 없이 조금 이제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죠. 그죠? 포핸드로 예를 들면 라켓을 빼고 테이크백 동작에서 그런 자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내가 자세를 잡으면서도 잡는 것 같지 않는, 다시. 자, 그래요? 그죠? 자세를 잡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틀에 매이지 않는 그런, 그죠? 뭐, 라켓도 그죠? 뭐,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뭐,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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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몸에서 각인돼 있던 것들이 저절로 우리가 초보에 세울 때는 어떤 틀에 매여서 테니스를 치면서 내 몸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내 몸에서 스윙에서 나오게 되면 뻣뻣해지고, 그죠? 이,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. 왜 여기를 형태를, 형식을 무너뜨려야 되냐면, 우리가 공을 치기에, 근육을 움직이는, 근육을 쓰는 게 수축과 이완, 힘을 주고, 빼고, 릴렉스. 그게 들어가야 되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이 틀에 너무 매여있게 되면 이 근육들이 이완이 잘 안 돼요. 네. 그래서 자세를 잡는 둥 마는 둥 하셔야 돼요. 왜? 우리의 몸은 이미 그 자세를, 틀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 잡으려고 하면, 그죠? 이 근육이 숨을 못 쉬어요. 네, 그래서 근육이 최대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그죠? 내가 이 근육을 최대한 힘을 순간적으로, 그죠?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들도, 그죠? 뭔가 잡는 둥 마는 둥, 그죠?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자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, 그죠? 저절로 잡혀지는 거죠. 내가 그 형태만 유지해 준다면. 여러분 조금 더 대충 치셔도 됩니다. 너무 열심히, 그죠? 자세 안 잡으셔도 돼요. 그러면 오히려 근육이 더 지쳐요. 아시겠죠? 대충 치십시오. 백핸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 고수들이, 선수들이, 프로들이, 그죠? 우리 임팩트를 중점을 두고, 임팩트의 포인트를 두고, 얼마나 근육을 잘 이완을 시키고 수축을 시키느냐. 그죠? 그죠? 그래서 그런 상태가
이 선수들은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니까 몸쪽으로 좀 줘보세요. 우리 선수들은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니까 이런 샷들도 그죠? 마음껏 이제 팔이나 이런 게 변형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아이고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예. 네. 그죠? 뭐 이렇게 해서 치고 그죠? 그러니까 이 팔에 이런 근육들을 조금 이완을 시켜놔야 이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겠죠.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계신다면 그죠? 이게 잘 틀리지 않아요. 몸이, 관절이. 그죠?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뒤통수를 얻어맞으신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아, 내가 왜 공 파워가 안 나오고 내가 왜 이런 스텝도 조금 박자가 안 맞고 뻣뻣해지는가. 그죠? 여러분 조금 더 대충 치십시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